마포 FM이 만드는 라이브 클럽 유형 음악 방송 스틸러 라이브 오네요. 음악이 살아있는 공간 라이브 클럽. 오늘도 이 무대에는 많은 뮤지션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새 계절이 그 색을 바꿨다. 하지만 세상은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공포, 분노, 근심 등으로 계절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다. 봄도 여름도 가을도 그 경계가 모호했다. 다만 아픈 계절이었다. 그래도 계절은 색을 바꾼다. 우리의 감정에는 관심 없다는 듯 옷을 갈아입는다. 눈부신 빛내음은 나를 침몰시켰고 어느새 황금빛 노을이 나를 감싼다. 재료가 되어버린 나를 채우는 노란 빛, 나를 구원해주는 일상의 색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없이 나를 바라봐주는 반려견의 온기 같은 그런 따뜻함이 아닐까. 모두가 타오르는 그 행성에서 우주선을 타고 우리만의 행성에 도착한다. 노을빛에 낮잠을 자며 받아들이는 나른한 온기, 주황빛으로 물드는 나를 느끼며 숨을 쉰다. 계절이 그 색을 바꿨다. 가을이 왔다. 라이브 클럽은 강철처럼 살아있다. 유선들의 음악은 여전히 숨쉬고 있다. 스틸러 라이브 오네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곡 듣고 올게요. 프롬님의 시트러스 서머에. 이유는 충분해. 서로를 믿네.
생생한 인디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 인디통. 자, 소식 한번 전해드릴까요? 네, 인디 뮤지션들이 신곡과 싱글 앨범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실은의 두 번째 싱글입니다. 그날에. 그냥 김채원, 에이프릴의 김채원님이 둘이서 경우의 수 OST 파트 3, 스윗 드림 발표했습니다. 로코베리의 28번째 싱글입니다. 마이 달링. 오브코코의 13번째 싱글, 위. 파브의 첫 싱글입니다. 유년. 오열님께서 두 번째 싱글, 때론 나는 그래서 발표했습니다. 조에라님의 싱글입니다. 사랑. 라엘의 경우의 수 OST 파트 2, 하이라이트. 임소정님의 10번째 싱글입니다. 시간을 지웠어. 한희정님 20번째 싱글 앨범입니다. Another Inspiration. 디너프의 싱글입니다. 고양이를 찾아 떠나자. 이은님의 세 번째 싱글 나는 별 피처링의 남현님이 함께했습니다. 네, 차빈나님의 11번째 싱글입니다. 바람과 함께 춤을. 민기뉴 세 번째 싱글 사랑하지. 강감찬님의 밴드의 두 번째 싱글입니다. 시체. 승후의 18번째 싱글 바라봐줘 Look at me. 지튼의 25번째 싱글입니다. 집. 코튼 팩토리의 22번째 싱글 엔딩 크레딧. 황명아님의 두 번째 싱글입니다. 그 밤이 다시 돌아온다면. 이나래님 두 번째 EP입니다. 품. 우은미님의 싱글입니다. 그래야만 했다. 우효의 12번째 싱글 사일런스. 에이보키드의 첫 EP입니다. 물음표 느낌표. 부소정님 세 번째 싱글입니다. 우리의 밤. 박서연님의 두 번째 음원입니다. 가을 하늘 끝. 썸밋의 싱글 써의 미음 하나. 빗물 사운드의 두 번째 싱글입니다. 소나기. 컨베이어 사운드의 29번째 싱글 미미 피처링이 하연님이 함께했습니다. 조규찬님의 28번째 싱글입니다. 모기의 추억. 육중한 밴드 사생활 OST 파트 1 푸른 한 개. 서교동의 밤의 앨범입니다. 가을을 그리다. 아일 좀비 탐정 OST 파트 1 비 오케이. 비비의 싱글 앨범입니다. 사막 위의 꽃. 김경준 이날님께서 War is my fate 발표했습니다. 순호님의 25번째 싱글입니다. 이쯤 해요. 조원선님께서 연애는 귀찮지만 외로운 건 싫어 OST 파트 7 Before the Dawn 발표했습니다. 오고님의 21번째 싱글입니다. 지옥일기. 엘로디의 첫 번째 앨범 Love Story Line. 비수일의 22번째 싱글입니다. 원더랜드. 피싱걸스가 9번째 싱글 Dear 피처링의 크라잉넛의 박윤식님이 함께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언제의 두 번째 싱글입니다. 꿈에서라도. 좋아하는 밴드가 34번째 싱글 가끔 그리워 우리의 처음이 발표했습니다. 썬데이 오프의 7번째 싱글입니다. 나 아닌 누구를. 유현님의 7번째 싱글 힐링. 109의 8번째 싱글입니다. 그게 다 사랑이었어. 정영은님 5번째 싱글입니다. 마이 오션. 오영님의 8번째 싱글입니다. 이방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아람님이 13번째 싱글 맥주 어때. 자, 지금까지 새 음반 소식 들려드렸습니다. 스릴러 라이브가 추천하는 이번 주 공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0월 13일 소식 알려드릴게요. 더 나이트라는 제목으로 더 헤이트 조슈아 에시드 로즈가 에반스 라운지에서 공연했습니다. 어반잼 데이 김영재, 조혜찬, 박지신, 황성환님께서 클럽 에반스에서 공연합니다. 네, 10월 14일 소식 알려드릴게요. 웬즈데이 라이브라고 하는 제목으로 취향상점 어차피 5호가 에반스 라운지에서 공연했습니다. 김민섭, 김찬민, 카드블루스가 클럽방에서 공연합니다. 네, 10월 15일 소식 알려드릴게요. 라운지 락이라는 제목으로 더치드, 보스코, 에드워가 에반스 라운지에서 공연했습니다. MLF, 미니멀 라이프 페스티벌, 듀얼과 모티가 함께합니다. 컨벤트에서. 크램, 오만, 프랭클리, 모스크바 서핑클럽이 클럽방에서 공연했습니다. 제비다방인 제이유나, 제비다방 공연. 10월 16일 소식 알려드릴게요. You are my youth라는 제목으로 엔든 로우 앵잉 플루츠 오프 더 메뉴라고 해서 에반스 라운지에서 공연했습니다. 만모스, 극동아시아 타이거즈, 변화무쌍, 스모킹 구스가 클럽방에서 공연합니다. 크레이지 블루스라는 제목으로 8시에 하원진 밴드, 윤병주와 지인들, 리치맨 트리오가 공연이 있고요. 또 11시에는 시체프, 그리고 더 윌리엄즈가 클럽 FF에서 공연했습니다. 오만, 하예지, 밴드, 덕이 복합문화공간 야시시에서 공연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거나 모은님이 브리어스 사운드에서 공연했습니다. 아이다오 콘서트 소식입니다. 밴드 오붓이 망원 아이다오에서 공연합니다. 해피 위드 유라는 제목으로 정춘, 정예원님이 프리즘 플러스에서 공연했습니다.
10월 17일 소식들도 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재란 밴드 싱글 발매 시간이라는 제목의 싱글을 발매한 기념 공연이 있습니다. 3시와 7시에 폼텍 웍스홀에서 공연합니다. 네, 배가님이 첫 단독 콘서트를 합니다. 우리가 머문 밤이라는 제목으로 구름 아래 소극장에서 있습니다. 인메이트 공연 시리즈 필 소 굿이란 제목으로 고요한 가을 이서 순호님이 홍대 카페 언플러그드에서 공연합니다. 네, 히피토키 위 굿 피플이란 제목으로 카크레셔 더 원투쓰리포다 그리고 하이틴 팝스 데드 텐트가 고인물에서 공연했습니다. 메리추 데이라는 제목으로 박성욱 수수깡 마리슈님이 네스나다에서 공연합니다. 네, 시티 이스케이프라는 제목으로 다양성 오드 모스크바 서핑클럽이 벤다에서 공연했습니다. 전유동 코튼스틱 사람 또 사람이 클럽방에서 공연합니다. 밤의 동화 주유나 썸머 라이브라는 제목으로 3시하고 7시에 썰롱 문버우에서 공연했습니다. 네, 스몰 라이브 공연 아이프리즘 유 볼륨 13번째 피에타 닥터스 아디오스 오디오 바닐레어가 프리즘 플러스에서 공연합니다. 네, 제키콩이 단독 콘서트를 합니다. 땡싱 땡싱 블루버드라고 해서 홍대 벨로즈에서 있습니다. 스트레인지 플루트 15주년 공연입니다. 교정과 드레봉봉의 콜라보 공연 스트레인지 플루트에서 네, 허리케인 김치 앤 진호라고 해서 트랙쇼가 있습니다. 제비다방에서 아이다오 콘서트 은도희님이 망원 아이다오에서 공연합니다. 파란만장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노들 테크노 전사들 카코포니 임금비 에이퍼즈 일렉스틱 프레닛 파이브 그리고 이거 뭐죠? Y2K92 야마가타 트위스터 향리 윗댄스 정우 이랑 김뜻돌 천미지 요한 일렉트릭 바흐 아슬님이 마로니의 야외 공연장과 00그라운드 001 라운지에서 공연합니다. 네. 자, 10월 18일 소식도 쭉 알려드릴게요. 18일부터 21일까지 밴드 실리카겔이 단독 콘서트 Q181 Q181이라는 네. 제목으로 싱글 발표했죠. 그거 단독 공연합니다. 홍대 벨로주에서 네, 아워 모먼트라는 제목으로 제이유나 정하로 태구가 에반스 라운지에서 공연했습니다. 제비다방인 차세대 제비다방 공연 네, 라이브홀릭 나이츠라는 제목으로 실리 모멘텀 채셔가 라이브 앤 라우드에서 공연했습니다. 인메이트 공연 시리즈 인메이트 공연 시리즈입니다. 빌리즈라는 제목으로 진해님 사공님께서 홍대 카페 언플러그드에서 공연합니다. 네, 제이 오브엘 이만빈 김라프 어차피 그리고 기억님이 비러스윗 사운드에서 공연했습니다. 히피토끼 공연 시리즈 컨트리 나이트이란 제목으로 1부에 진우콘다님과 조평진님 그리고 더 조이버드님이 나오시고요. 2부에서 조에 영금이 블랑크님과 세티 마우데인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고인물에서 공연합니다. 네, 와일드카드 볼륨 9이라는 제목으로 묘리 러스트러블 유클리어 이디어츠가 프리즘 플러스에서 공연했습니다. 김진 하도 청화 피아트 룩스님께서 클럽방에서 공연합니다. 네, 다이소이 소망 정유영님이 복합문화공간 야시시에서 공연했습니다. 노이츠 캐리 코커스 라는 제목으로 이혜환님 그리고 브루나님이 콜라보 공연합니다. 살롱 문보호에서 네, 생기탱전 볼륨 4 싱슨테라는 제목으로 게스트로는 이양아님 이태훈님 그리고 히든 스페셜 게스트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생기 스튜디오에서 아이다오 콘서트입니다. 시골님들이 망원 아이다오에서 공연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스트랄라브 오네어 인플리 인디 플레이리스트 파이널 트랙 골든 베스트가 있습니다. DJ 영호, DJ 소영, 그리고 DJ 진현, DJ 다경. 네, 게스트로는 김혜장 오브 문태서즈. 어디서 한다고요? 공간 플루트에서 공연하고요. 저희 공개 방송이니까 여러분 무료 공연이고요. 많이들 예약하시고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월 18일 일요일입니다. 네, 더 자세한 소식들은 스트라이브 SNS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빌리어 코스티의 네가 있으면 좋겠어 들려드리면서 일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생한 인디 소식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생 유통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